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다 숨었어? 여기 다락방이라면 절대 못 찾을 거야.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다 숨었니? 네. 리아야 다 숨었지? 찾는다. 아이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까? 여보! 여보! 아 왜 지금 숨바꼭질 중인데? 여보! 아이, 빨리 와봐요. 아, 큰일 났어요. 아이고 아, 우리 집 전화가 먹통이야 먹통. 먹통? 아이 근데 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천둥번개가 쳐서 전봇대가 쓰러졌다고 했긴 했어. 아유 어떡해 전화가 먹통이라서. 아 맞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리 여행을 떠나잖아. 대충 짐을 챙겼나? 챙겼나? 아이 내 건 챙겼는데 여보 건 여보가 챙겨야죠. 아이 당장 내일인데 아이 깜빡했네 이거. 빨리 챙기기 시작해야겠다. 그나저나 정말 기대돼요. 이게 우리 가족들의 어? 얼마만의 여행이에요? 아이 그러게. 예, 내일 어떤 걸 입고 가지? 어, 파리 남자들은 엄청 잘생겼다는데. 그러게 서양 남자들은 멋있겠지? 섹시할 거야. 우리 집 여자들은 아예 나 짐이나 챙겨야겠다. 아예 나 근데 방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더라? 아예 나 짐이나 빨리 챙겨야지. 내 여행인데. 내일 우리가 될 집은 바로 저 집이야. 아 왜 하필 저 집인데? 그건. 그러니까 왜 하필 부잣집도 말해도 저집이냐고. 그건 아무도 없는 거지? 어 그래 맞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끼리 여행 간다고 했었어. 그 틈에 우리가 털어버리는 거지. 역시 나는 똑똑해. 너 빨리 준비해! 지금 시간이 몇 시야! 빨리 준비해! 일어나! 비행기 못 타겠다! 빨리 엄마! 가방! 빨리! 아, 나 다 챙겼어! 빨리 가자고! 빨리 가! 빨리 그냥 아이고, 놓고 가! 와 진짜! 늦잠이야 늦잠! 빨리 춤춰줘! 빨리 출발! 자고 일어났는데 아빠가 아직도 못 찾았나 보네. 역시 난 숨바꼭질을 잘한다니까. 어? 아빠! 응? 아빠! 어이?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지? 어? 뭐야? 이번엔 가족들끼리 숨바꼭질 중인 건가? 어? 어이? 그런데 집에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. 나 혼자 집에 있네. 아이고 비행기를 드디어 탔네. 여보. 근데 뭐 놓고 온 거 같지 않아요? 다 챙긴 거 맞아? 글쎄 짐도 다 챙겼고 가이드북도 챙겼고 혹시 몰라서 여권 4번도 내가 챙겼는데? 그렇죠. 챙겼어. 김야! 김야를 놓고 왔네. 확실해. 오늘 파리 여행을 떠난다고 했고 저 집엔 지금 아무도 없다고. 저 집에 분명 기름보가 많겠죠? 그렇지. 야, 빨리 장비 챙겨. 몰래 집에 들어가자. 네. 조금 잘. 문을 열어볼게요. 이거 무슨 소리지? 으아, 배 찢어지겠네. 대장!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요. 아니 뭐지? 진,
저 집에 이상한 꼬마가 있잖아. 이런. 우후. 이히 예후. 에.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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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근데 혼자 있으니까 되게 좋네. 아무래도 저 꼬마 녀석 집에 혼자인 모양인데. 저 꼬마 혼자 집에 있다는 거죠? 이 아저씨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? 저 집엔 꼬마 혼자야. 그만 둘 수 없죠. 다른 털 집을 알아보도록 하죠. 아니, 우린 이 집 털 거야.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. 이봐, 한 번 찍은 집은 털어야 사나이지, 안 그래? 하지만. 일단 밥 먹고 저녁 10시쯤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. 그때 어두워지니까. 오늘은 어두운 걸 무서워하긴 하죠. 근데 너도 어두우면 무서워하잖아. 아니야, 안 무서워. 무서워하잖아. 안 무서워. 뻥치시네. 안돼.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고? 도대체 엄마 아빠랑 요리는 어디 간 거야? 우리 집이 이렇게 위험한데 도대체 어디 간 거람? 경찰에 신고할까? 아니야. 경찰에 신고했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진 걸 알면 나를 아동보호센터에 보낼 거야. 내 집은 내가 지킨다. 오래가 마모르.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지킨다? 맞아. 거기로 가보는 거야. 아이, 모금하세요. 아이, 이 꼬마 뭐야. 내가 진짜 산탄 줄 알고 오해하는 건가? 그래도 아이들의 동심은 지켜줘야겠지. 어허허허허, 그래 꼬마야. 아이, 무슨 일이니? 아이,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. 왜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니? 굉장히 좀 궁금하네. 제가 산타를 믿기 쟤네가 나이가 너무 많죠.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죠. 산타벌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. 그래 말해봐. 산타 할아버지한테 올해 선물은 가족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주세요. 장난감도 싫고요. 엄마, 아빠, 동생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요. 눈 뜨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사라졌거든요. 저는 바빠서 이만 갈게요. 안녕. 엄마야, 이런 물건들은 어디에 쓰려고 하니? 응? 아, 학교 준비물인데요. 오케이. 내놔. 이 간판도 오래됐네. 바꿀 때가 됐어. 차. 아줌마. 응? 이거 필요 없어요? 저 주시면 안 돼요? 아, 이걸 어디다 쓰게? 빨리 내놓긴 하세요. 쓸 데가 있으니까. 알았어. 가정이. 벌써 저녁 10시가 다 돼가네. 우리 집은 내가 지키겠어. 우리가 마무리. 자, 꼬마밖에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. 문 부수고 들어가자. 출퇴근 시간이에요. 다시 뛰어야 되죠. 역시 힘이 세구만. 좋아, 들어가자고. 저만 믿으세요, 대장. 너무 안 믿으세요.
여긴 안 되겠어. 다른 문 찾자. 아, 뭐가 싫었어요. 아이씨, 꼬마 녀석. 아, 그래도 더 좋아. 문으로 못 들어가면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. 아,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. 설마 창문에도 뭐가 있겠어. 뭐야 저거? 대장! 분명 꼬마밖에 없다면서요? 저 남자 뭐예요? 뭐지? 이봐, 거기 너와. 나 푸른늪빛 집에 들어오다니 그 배짱하는 멋일걸.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올 시 내 궁극형 AK-47에 벌집이 되고 말 거다. 이건 본 적이 없... 뭐지 도대체... 어떡하죠 내가! 이대로 혼자야 되는 건가요? 총을 들고 있으면 저 남자가! 멍청아! 멍청아 잘 봐봐.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간판이야, 간판. 저기 라디오도 있잖아. 그냥 들어가자고. 꼬마 녀석이 우리 약올렸어. 에이씨. 꼬마 녀석 어딨어? 꼬마부터 잡으러 가자. 에이씨. 꼬마 녀석 어딨어? 저 녀석이. 아저씨도 약오르시지요. 이 녀석 거기 꼼짝 말고 있어. 좋은 말 할 때 말입니다. 아저씨들 도둑질하지 마세요. 아 죽겠어요. 약오르시지요. 벌써 여기까지 따라오다니. 비밀 장소가 있지. 에이 꼬마 녀석. 다리야. 아파라. 이 꼬마 녀석 어딨어? 여기 있냐? 어딨지 이 녀석? 대장, 여기 아니면 숨을 데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빨리 여기라고. 꼬마 녀석. 그냥 사진일 뿐이야 사진. 꼬마 녀석 어디 있는 거야? 이 녀석 베란다로 도망갔나? 꼬마 녀석 대체 어디 간 거지? 이 녀석 찾기 경찰 시대 저 사람들 잡아갔어요. 도둑이라고요. 안돼. 꼬마니. 이런 헤헤 멍청한 도둑들! 난 다음에 가만 안 둔다! 야 어쩔! 아 여보 도착했어. 빨리 가자! 리아야! 아 여보! 야!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... 야! 아빠! 리아야! 아 일어나봐! 찰싹! 찰싹! 리아야! 리아야! 아, 널 깜빡 두고 갔지 뭐니? 아, 리아야,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?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내 소원을 들어주셨잖아. 뭔 소리야? 아니, 근데, 지방 꼴이 왜 이러지? 리아야. 어? 응. 리아야, 집이 왜 이래? 어? 도둑이 들어서 그랬어요. 너 자꾸 거짓말 칠래? 너 거짓말 칠래? 도둑이 어떻게 들어? 너 그냥 진짜라고요? 저한테 지켰다고요? 거짓말 치고 있네. 이거 너 혼자 그냥 놀려고 장난감을 산 거 아니야 그냥? 어? 아니에요. 으이 자식이. 아 여보 어쨌든 리아를 놓고 왔는데 다시 여행 떠날까? 리아야 이번엔 너도 같이 가자. 가자. 아 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.